안녕하세요, 남진아재입니다. 오늘 쇼바 알아봅니다. 쇼바 약간 큰 건데 쇼바가 약간 커요. 한번 보면 두개 중에 하나만 놔두고 봅시다. 캡슐 쇼바인데 일반 스프링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고 공기층이 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스프링이 노출돼서 쓰는 것도 있고 두 가지 타입이죠. 뭐 유압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140, 150 정도 나오죠. 150 구멍과 구멍과 사이가 150 정도 나오고 자. 메가지가 돌아가면 이렇게 150 정도 나오고 구멍 크기 한번 볼게요. 구멍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멍 크기를 다시 한번 8mm 이런 거 보통 8mm 나오고 그다음 8mm 정도 나오죠. 보통 8mm 나오고 안에 요 안에 링링 와샤 부싱이 없으면 보통 10mm 정도 나옵니다. 부싱이 이렇게 꽂혀 있는 거는 대부분 8mm 나오더라고요.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쪽에 쓰고 150에 8mm. 그리고 외경이 제일 두꺼운 부분, 요런 부분 한번 볼게요. 요런 부분 또 한번 볼게요. 이게 40 정도 나옵니다. 외경이 두꺼운 부분, 외경이 얇은 부분은 36 정도 나오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 요런 쇼바 필요하신 분들은 길이가 그대로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를. 오늘 쇼바의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오늘 쇼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쇼바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떨어졌네. 자, 아까 방금 본게 150짜리였죠. 150짜리 구멍간 구멍간 사이가 150이고 8mm. 8mm의 구멍이고 구멍이 나 있다. 150이고 아까 여기가 두꺼운 데가 4mm였죠. 4mm, 44cm. 여기는 이제 8mm, 10cm가 안 된다는 거. 10cm가 아니고 10mm, 1cm가 안 된다는 거죠. 8mm, 정확히 적어줄게요. 8mm, 아니 여기는 40mm. 여기서 여기까지는 150mm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방금 보여드린 게 이거였고. 그 다음에 똑같이 150인데 골드 금색이고 블랙이고 125죠. 요까지에서 요까지가 125랍니다. 125고 예, 125. 뭐 스쿠터나 요런 데 들어갈 거예요. 125, 150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150, 150 빨간색. 150하고 125가 주를 이루네요. 얘들은 블루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100 키보드 쪽에는 100짜리하고 110? 120을 이렇게 씁니다. 기면 120, 노출로 캡슐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야 일반 스프링에 튠바이를 해가지고 텐션을 맞출 수 있다면 얘는 내부에서 안에 스프링이 맞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이렇게 스프링이 말려들어 있어요. 가서 보여주는 이런 거 그냥 안에 이렇게 해서 스프링이 금형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것도 바꾸면 텐션 바이가 시중에 금형 스프링 요 사이즈로 해서 뭐 여기 아까 40이었으니까 요거 한 36짜리로 해서 여기다 이제 꽂힐 수 있는 거를 넣어가지고 텐션 바이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실험을 할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이즈가 디테일하게 나오죠. 40이고 아까 쟀을 때 8mm고 125였고 150였고 150, 100이거는 좀더긴 거고 센터가 150. 그렇게 보시는 쇼바입니다. 뭐 실험용이나 뭔가 다른 구조물을 설치할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